이번에 구입한 타프입니다. 전 두 개를 구입했는데요. 두 개를 구입한 이유는 앞으로 대형 렉타 타프나 뭐 좀 사이즈가 있는 헥사 타프 같은 거 안 쓰고 부피가 작고 수납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개의 타프를 가지고 연결해서 쓰고 한 개를 쓰기도 하는 형태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사람이 많다면 이렇게 타프를 이런 식으로 하나 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 가지고 타프를 하나 더 칠 수 있겠죠. 타프를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팩다운 이런 식으로 하면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한쪽 밑에다가는 텐트를 치고 하나는 그냥 취사 공간이라든가 앞으로 여름철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또 차박을 한다, 그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운전석, 여기가 이제 보조석이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타프 하나 치고 이 뒤로 붙여가지고 타프 하나 치고 이런 식으로 타프를 쳐서 요 트렁크 공간과 운전석 옆 공간을 동시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요렇게도 구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타프 두 개가 렉타 큰 거 하나보다도 더욱 그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 맞춰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앞으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도 좀 작고 가볍고 수납 부피도 굉장히 작고 제법 좀 튼튼해 보이죠. 만약에 저게 비를 맞아서 젖는다면 그냥 우리가 쓰는 뭐 편의점에서 받는 봉투에 그냥 넣어서 이렇게 묶어서 그냥 집에 가져가서 나중에 말려도 괜찮을 것 같은 여러 가지로 좋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타프 칠 때 대부분 설치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서 타프를 봤을 때 타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메인 폴대가 이렇게 위치하겠죠. 메인 폴대 그 다음 뭐 사이드 폴대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먼저 메인 폴대에서 두 개의 스트링을 당겨서 이렇게 팩 다운을 하고요. 팩 하나, 팩 둘, 여기 팩 셋, 팩 넷 이렇게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를 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람이 많이 분다 혹은 타프가 워낙 큰 거다 그러면 아홉, 10개 이런 식으로 보통 타프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렉타든 대형 렉타든 헥사 타프든 실 타프든 전부 다 이렇게 타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박아서 메인에서 1, 2 땡기고 여기 땡기고 사이드에서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땡기고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에서 땡기고 사이드에서 똑같이 묶고 이렇게 해서 팩 하나 둘 셋 네 개로 보통 끝내고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럴 때에만 보조적으로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바람이 정말 강풍이 분다 그럴 때는 타프를 안 치거나 여기다가 좀 보조팩을 조금 더 추가해 주는 형태로 타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저 타프를 처음 쳐보는 거기 때문에 타프를 이렇게 펼쳐서 대략적인 사이즈를 먼저 봅니다. 팩을 어디다가 박는 게 좋을까? 그래서 요 네 개의 위치를 보기 위한 지금 타프를 펼쳐서 위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위치를 잡는 게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저야 이제 많이 이렇게 쳐봤기 때문에 대충 타프의 모양만 보면은 아 이렇게 치면은 각이 살겠구나 이렇게 잡히는데 이 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잡히거나 혹은 너무 멀리 잡아도 이 텐트 각이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그냥 텐트 타프를 이렇게 펼쳐 놓고서 메인하고 여기가 힘을 받을 만한 요 비스듬한 각도 정도 요 정도를 따지면 되지 뭐 이게 타프의 형태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한 걸음 나와서 옆으로 뭐 두 발짝을 가라 뭐 폴대를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립니다.
처음에 약간 시행착오가 필요하실 겁니다. 요 두 개의 각도만 잘 계산해서 타프가 이쪽으로 쫙 이렇게 당겨질 만한 위치에다가 팩다운을 하시면 웬만해서는 한 번에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방식을 응용하시면 어디까지 가능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타프 치고서 타프 밑에다가 이렇게 이너 텐트를 거는 형식의 스크린 텐트, 뭐 타프 스크린 이렇게 부르는 큰 아이들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대부분 그냥 편안하게 팩 4개로 다운해도 4개 정도로 그냥 설치를 해도 튼튼하게 잘 버팁니다. 강풍이 불지만 않으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주의해야 되겠지만 뭐 그냥 어느 정도의 바람에는 굵은 팩으로 좀 40cm 이상의 팩만 박아 놓으면 어느 정도 버팁니다. 참고하셔서 이 스크린 타프도 금방 칩니다. 네, 지금 메인 스트링 연결하고 있습니다. 메인 스트링 뭔지 아시죠? 이렇게 땅콩 스토퍼가 있어서 스트링이 이렇게 매듭져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되고 이렇게 길게 올라와서 중간에 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폴대가 연결되죠. 그리고 다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돼서 땅콩 스토퍼가 있어서 길이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메인 스트링 얘기합니다. 이 메인 스트링 같은 경우는 원래 저 타프에 지금 매달려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 가지 타프를 설치하고 할 때 쓰려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냥 그 스트링을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실타프에 달려 있는 걸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하나 팩은 원래 이렇게 백팩용 얇은 팩이 내장되어 있는데 지금 노지고 그냥 시연이기 때문에 콜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바닥이 지금 거의 콘크리트처럼 너무 단단해서 일반적인 팩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래 팩은 깊게 박아서 사람들이 발에 걸렸을 때 발이 찢어지거나 뭐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깊게 박아야 되는데 시연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박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타프 설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쪽이 지금 동쪽이에요. 제가 동해안이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럼 해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지겠죠. 그러면 태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아줄 텐데,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면 해가 뜨면서 태양이 전부 들어가죠. 정오 부분에만 햇빛을 막아주고 서쪽으로 지는 해가 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캠핑을 가시게 되면은 뭐 사이트의 구성이 약간 뭐 노지라고 하더라도 이쪽이 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차를 왠지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의 땅들이 있죠. 텐트도 왠지 이 방향에 맞춰서 쳐야 될 것 같은. 주변에 크게 민폐가 되지 않는다면, 바다가 이쪽인데 해가 동쪽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타프를 약간 이쪽을 막을 수 있게끔, 예, 치더라도 이런 형태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 예, 이런 형태로 쳐야 동쪽으로 해가 그 햇빛을 해 뜰 때 막아주고 정오에도 막아주고 질 때도 막아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치더라도 동쪽과 서쪽을 좀 구분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햇빛을 좀 더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타프 설치할 때 타프가 이렇게 있으면 메인 폴대가 있죠. 이렇게 메인 폴대가 두 개 있고, 사이드 폴대는 보통 이렇게 네 개를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나, 여기 반대편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설치합니다. 위에서 봤다면 메인 폴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쪽에다가 사이드 하나, 이쪽에다 사이드 하나. 그래서 폴대를 메인 두 개, 그 다음에 사이드 두 개, 이렇게만 들고 다닙니다. 좀 요즘 말로 뭐 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보기 괜찮습니다. 출입하기도 이렇게 편하고요. 이쪽으로 출입, 이쪽으로 출입. 약간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설치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자, 해가 만약에 뒤로 넘어갔고 앞에가 이제 바다다, 조망이 좋다, 그러면 한쪽을 완전 내리고요. 그리고 사이드 폴대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사이드 폴대를, 해가 이쪽에서 오니까 사이드 폴대를 두 개를 앞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를 조망하기가 좋겠죠. 뒤에는 완전히 낮춰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메인 폴대, 사이드 폴대로 들어서 이제 바다 조망을 보고 햇빛은 여기서 막아주고, 이런 형태로 설치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비가 오거나 텐트 대비 타프의 공간이 협소할 때 메인 폴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메인 폴대 때문에 텐트를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 앞에 공간이 너무 좁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할 때는 폴대를 뒤에다가 설치하고 이렇게 팩다운을 하죠. 여기는 스트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텐트를 보통 반 정도는 텐트가 타프 안으로 들어가고 반은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로 이제 텐트를 치죠. 자, 이런 형태도 많이 취합니다. 자, 뭐 이거 외에 뭐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치죠. 이쪽 폴대는 낮은 걸로, 그 다음에 이쪽 폴대는 높은 걸로.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폴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달려 있어 가지고 가변 폴대입니다. 구멍에 맞춰서 사이즈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한쪽은 낮게, 한쪽은 길게, 뭐 이런 연출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타프를 치는 방식도 있다. 기타 안내입니다. 더울 때에는 이 폴대 높이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울 때에는 폴대 높이를 낮추는 것이, 예,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차박의 경우에는 타프를 차에 고정하는 것은 더더욱 번거로워지는 것 같아요. 차하고 붙여가지고 치신다 하더라도 뭐 사이드 미러든 차의 휠이든 그런데 고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팩다운 하셔서 팩에다가 고정하고 차가 급하게 나가야 될 때는 잠깐 스트링 빼고 나가더라도, 예, 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순정 차량 얘기입니다. 뭐 어닝 바라든가 뭐 타프 바와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편하실 수 있겠죠. 자,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차량하고 도킹하면 이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자, 타프에 맞는 스트림과 팩을 사용해야 됩니다. 타프는 예를 들면 대형 렉타 타프인데 뭐 팩이 굉장히 뭐 작은 팩이다 그러면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팩이 뽑히겠죠.
자,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굵은 팩을 박았는데 타프는 그냥 실 타프, 되게 흐물흐물하고 얇은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그 정도의 타프다. 제가 지금 설치한 게 약간 그런 격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강풍이 불게 되면 팩은 단단하니까 고정되어 있고 스트링 또한 그 바람을 견디는데 타프만 못 견디겠죠. 타프가 찢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 스트링과 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타프 저 타프 사용하다가 무겁기도 하고 어떤 건 무거워서 블랙 코팅이 참 좋은데 무거워서 연 타프 관리 힘들어서 부피 커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제는 실타프 두 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의 시행착오가 여러분들의 중복 투자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의견들 있으시거나 힘내라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